그러면 떨어졌을 때 앞머리 나온다. 왜안 따라해? 따라하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커트 자를 거고, 자, 저 스타일 자를 거야. 되게 기본적인 중단말 레이어드지. 살롱에서 진짜 딱 쓰기 좋아. 그 베이직이거든. 근데 비슷해. 허쉬랑 되게 비슷해. 왜냐면 똑같지. 뭐가 똑같아? 테크닉이 CA? ACCA? AC. AC지. 테크닉 AC잖아. 테크닉 AC 라인의 레이어. 자를 거고, 자, A 쉐임 뭐라 그랬어? 스퀘어. 자, 레이어의 쉐임 뭐라 그랬어? 트라이앵글.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건데, 너네들 기본적인 거 배우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응용해서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도 응용을 해서 자를 수 있어. 자, 보통 텐션이랑 핸드 포지션은 우리가 쉐입을 만들고, 그리고 아웃라인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늘 얘기했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잘랐던 아웃라인 느낌에서 좀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아웃라인 잡아서 자를 거야. 그래서 라인을 자르는 테크닉을 사용할 때 핑거를 어떻게 잡는지 잘 봐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진의 라인이 아주 선명하고 무거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 있어?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서 자를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럼 똑같이 스퀘어로 자를 건데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잡고요. 자, 자르는 방법은 잡은 상태에서, 자, 기존에 우리는 펌트 플로우로 라인을 붙여놓고 자르잖아. 근데 엘리베이션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최대한 뒤집어서 잘라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소프트 해질까, 소프트 안 해질까? 소프트 해지겠지. 자, 잘라줘요. 자, 앞으로 뺐을 때 쇄골보다 긴게좀 예뻐서, 왜? 시컬이 들어가니까. 더 짧아지겠지, 지금 자른 것보다. 그래서 자를 때는 가발, 여기 끝선에서 2cm 이상 짧아지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서 잘라주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엘리베이션을 주지 않고 잘라준다. 그럼 소프트 해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 옵션 1이에요? 옵션 2에요? 옵션 1이에요? 옵션 2에요? 옵션 2잖아요? 옵션 2니까 사이드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자를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되고,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약간 엘리베이션 들어가지 않고 한 번, 하나 더 뭐?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라인을 자를 때, 쉐입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 뭐가 있었지? 앞쪽이 짧아지지 않게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반 자를 때 라인은 똑같이 잘라줘요. 자, 라인 똑같이 뒤집어서 엘리베이션 주지 않고 잘라주고, 자, 엘리베이션 주지 않고 잘라주고, 자, 이때 고개를 돌려서, 자, 앞쪽이 짧아지지 않게끔 자르려면 그냥 이걸 연결해서 자르면 돼요. 고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실제로 옆으로 돌렸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라인이랑 연결해서 떨어지잖아요? 그 앞으로 뺐을 때 앞에 모양이 어떻게 될까? 살짝 트라이앵글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빼서, 자, 이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살짝 트라이앵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르라, 실제로. 앞에 짧아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주의해서 자를 때는. 그쵸, 주의쌤? 맞으라고요? 주의해서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자, 뒤집어서 똑같이. 근데 이거 왜 뒤집어서 이렇게 자른다 그랬어? 맞아, 약간 블렌딩 돼서 자연스러운 느낌. 자, 잡고 블렌딩 되게. 자, 원래 바디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잘라야 돼요?
정확하게 백을 잡고 잘라야죠. 지금 왜 이렇게 자르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고개 돌리고, 자, 이어서 여기 라인 이어서 자, 잘라줍니다. 자, 그때 기장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자, 앞으로 이렇게 빼서 앞에서 체크해야 돼. 왜? 이 머리를 우리가 고객한테 한다면 머리를 앞으로 뺄 것 같아? 뒤로 넘길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것 같아? 앞으로 살짝 뺄 것 같아? 아니지, 귀에 꼽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거지. 그지? 저는 원래 정확한 포지션으로 보여주면 뒤쪽에 서서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잡고 뒤집어서 커트 잡고 뒤쪽에서 정확하게 잡고 커트. 자, 고개 살짝 돌려놓고 어깨 대고 자, 뒤집어서 커트. 소프트하게 블렌딩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자를 때 골든 포인트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자르면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많아지고 라인이 좀 얕아진다. 기억하면 되지. 여기 골든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나눠주고요. 자, 레이어 잘라줍니다. 자, 레이어 자를 때는 단차를 계산해서 한 번에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라야 돼? 기장 설정부터 해놓고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떨어지게. 자, 지금 층감 적당해 보여요? 적당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놓고 그림이랑 같이. 자, 실제로 C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레이어가 좀 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그러면 적합한 기준 정도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의스템 뭐예요? 레이어를 한 번에 많이 자르지 않는다. 조금씩 잘라서 체크해 본다. 자,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땐 적합해 보인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AC 같은 레이어니까 자, 여기서 피보팅을 한다. 비보팅을 한다. 섹션을 나눈다. 전 섹션 디렉션 느낌으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디렉션. 전 섹션 디렉션 느낌으로 갖고 온다. 그랬을 때 손가락은 세워야 된다, 눕혀야 된다. 진행되는 방향, 모양으로 여기 섹션의 각도랑 나의 손가락의 각도가 동일하도록 눕혀준다. 계속해서 갖고 온다. 첫 번째 전 섹션 디렉션, 두 번째 어떻게? 오버 디렉션 해서 갖고 와서 알았어. 잘라준다. 그럼 여기서는 버티컬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거고, 떨어졌을 때 점점 어떻게 된다? 깁 트라이앵글이 된다.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볼륨이 생긴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잘려야 이렇게 된다. 쉽죠? AC 잘랐던 거 똑같이 자르면 돼. 뭐가 어려워 이게. 자, 여기서도 나눠준다. 여기서도 전 섹션 디렉션 해준다. 그때 핑거 포지션 어떻게? 자, 섹션이랑 동일하게 해준다. 잘라준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오버 디렉션 해준다. 눕혀서 자, 잘라준다. AC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뚜껑 머리 다 잡아서 쭉 당겨보면 어떻게 떨어진다? 스퀘어가 된다. 그럼 스퀘어니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트라이앵글이 된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완벽한 트라이앵글 만들어야 볼륨이 산다. 서영이 잔다. 안 잔다, 잔다. 자, 그러면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갖고 와야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갖고 오죠. 그대로 갖고 와요. 자 그대로 갖고 와서 뒤에까지 갖고 온 다음에 자, 쭉 잡아서 튀어나온 거 정리한다. 다시 다 갖고 와서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머리 자를 때 이 섹션과 수평으로 이렇게 잡았니?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니? 수평으로 이렇게 잡았지, 섹션과. 이번에는 사이드뱅 느낌으로 자르고 싶으면 이 섹션과 수평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어깨와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그때 가이드되는 기장은 뭐냐면 여기, 구렛나루 길이. 자, 엘리베이션 양은 정수리 정도까지 들어줘요. 들어주고 체크해서 자 일자로 카트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 여기는 앞머리가 되고 여기는 옆머리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세션 정도 잘라본다. 왜 이거 앞머리 양 작아 보여 많아 보여? 앞머리 양 작아 보여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인다. 자 커트. 자 반대편 분무한다. 자 나눠준다. 자 가져온다. 자 정수리 정도 들고 와서 어떻게 한다? 일자로 잘라준다. 한 섹션 더 샥 하고 갖고 와서 어떻게 한다? 엘리베이션 주고 잘라 준다. 크로스 체크 해준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앞머리 나온다. 왜 안 따라해? 따라하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질감 처리.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봐야겠죠? 일단은 전체적인 사진 느낌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특별히 막 뭐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긴 어렵고 똑같죠 거의. 그러면 거의 구성이 같았으니까 같게 떨어지는 거고. 그럼 질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자 일단은 스퀘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퀘어를 잘 활용해서 재감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라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라인부터. 자 그랬을 때 질감은 양쪽 동시에 한다? 한 면만 한다? 한 면만 한다. 자 우리 저번에 허쉬컷 자를 때 바깥으로 뻗치려면 안에가 짧고 밖에가 길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잡고 똑같이 질감합니다. 자, 날은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겠지. 자, 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이애거널로 하나, 둘, 셋. 틴닝 사용할 때 가위를, 개폐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자, 모량 제거되는 느낌 체크해서 정확하게 블렌딩 될 수 있도록 자, 체크해 주고요. 자, 정확하게 블렌딩 되면서 질감 정리 됐으면 자, 다음 섹션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돼야죠. 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1번. 이쪽에 가 있어야 여기 면이 질감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휜다 그랬지. 반대면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지. 근데 볼륨감이 생겨야 되니까 잡은 상태에서 자, 잘 봐요. 자, 똑같이 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안에서 엘리베이션을 줘서 들고 안에는 어떻게? 깊게, 얕게, 얕게, 얕게 이렇게 질감하자. 자, 그러면 잡혔을 때 이 안쪽 요 부분에 질감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공간이 비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텍스처가 생겨서 이렇게 볼륨감이 생겼지.
그럼 잡고 엘리베이션 주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걷다는 건드려지지 않게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도 똑같이 잡아서 자 하나 둘 셋 더 잡고 잡아서 하나 둘 셋 근데 끝에 살짝 뭉치는 부분이 있으면 끝에 부분은 끝에만 별도로 열상이지라고 끝에 뭉치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바깥 반대쪽보다 훨씬 더 텍스처 많이 생기죠. 공기감 생기지 안에 좀 걷어내줬으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자 그럼 정면에서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나? 이런 느낌이다 완전 다르지 자 질감 처리 하나만으로 뭐가 바뀌었어? 끝의 느낌 여기 무겁지 여기 가볍지 그리고 똑같이 뭐 귀에 꼽더라도 이렇게 잡아봐도 무슨 차이가 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느낌 차이 보면? 텍스처 얄쌍하지? 더 얄쌍하고 어때? 더 움직임이 많이 생기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많이 생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단발을 잘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 길이 생각보다 길게 잘라야 돼? 생각보다 짧게 잘라야 돼? 길게 잘라야 돼. 왜 C컬 들어가니까 내가 잘랐던 길이보다 3cm 이상 짧아지거든. 그리고 질감 처리하면 조금씩 끝에 짧아질까 안 짧아질까? 짧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나? 얘들아. 실루엣이 올라간다. 그리고 층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난잡해진다? 난잡해진다는 뭐냐? 어? 난잡해진다는 뭐야? 정신이 없어진다? 아니 이제 층이 많아지면 형태가 무너진다 너 좀 살아난 것 같은데? 괜찮아? 토하고 왔니?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좀 괜찮지? 속이 좀 좋아지지? 내 얼굴 보니까? 왜 긁어? 왜? 자 그럼 이제 형태나 전반적인 느낌 봤을 때 봐봐 얘들아 머리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 치워 어려워 이거 니네들 이거 자르는 게 쉽지 형태 자르는 거 쉽지 왜 쉬워 아는 거잖아 AC 몰라? 알지? CB 몰라? 알지? 근데 왜 이런 머리 못 만들까? 길이 설정, 층 설정 그 다음에 텍스처 설정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디자이너 단계에 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그니처 그 약간 우리가 무드라 그러거든 그걸 무드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텍스처라 그래요. 텍스처. 텍스처 뭐야? 텍스처. 질감. 질감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감과 텍스처를 만들 줄 알려면 내가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까? 아니면 맨날 하던 것만 해야 될까? 다양하게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머리는 다양하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틴닝으로 할 거고 지금 있는 머리 스타일에서 절반 틴닝 작업해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해서 반대편이랑 비교를 해보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1시간 남았어요. 빨리! 빨리!